김보미 양의 하굣길. 어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요. 그때 보미야, 집에 가?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나 떡볶이 귀신이잖아. 미안, 나 오늘 급한 일 있어서 먼저 좀 가볼게. 내일 보자. 단짝 친구의 제안에도 거절한 보미.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얼마 후 보미가 찾은 곳은 인근의 한 아파트. 주위를 살피는가 싶더니 갑자기 창문을 엽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거죠? 아니, 보미 양, 설마 도둑질을 하려는 건가요? 아무도 없는 집으로 들어온 김보미. 그런데 집으로 들어온 보미 양의 행동이 어째 이상합니다. 뭔가를 찾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몸을 숨깁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두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몸을 숨긴 채 뭔가를 훔쳐보는 보미 양. 그 사이 집주인이 들어온 모양인데요. 주인이 잠든 걸 확인하고 그제야 모습을 드러내는 보미 양.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년 여성과 보미 양 사이에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한데요. 그런데 보미 양,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16살 어린 소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보미 양이 언니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 언니, 들어가도 될까? 괜찮아, 들어가자.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의 대화가 이상합니다. 참외 저녁 메뉴. 아이고, 라면이네요. 맛있겠다. 배고팠지? 그런데 그때 보미야! 보미야! 언니, 너 어떡해. 피운다고 했는데? 여기 빨리 숨어. 아니, 대체 누가 왔기에 이토록 당황을 하는 거죠? 급기야 동생 보미 양이 몸을 숨기기까지 하는데요. 보미야! 보미야! 엄마 왔다니까! 엄마! 우리 언니. 아유, 취한다. 아야, 엄마 취한다. 또 술 먹었어? 이제 안 마시기로 했잖아. 야, 너까지 잔소리 할래? 어? 다 귀찮아. 다 귀찮아, 다 귀찮아. 어? 이거 무슨 소리야? 어? 아, 엄마, 그게... 너? 갑자기 소리 행방을 찾아 방 안을 뒤지기 시작하는 정은 씨. 야! 엄마... 너... 진짜? 여기 또 왜 왔어? 엄마, 나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을 해? 아, 야, 너 빨리 네 집으로 가. 엄마 흐려볼라. 너, 아, 엄마! 나가! 나가! 보미 양을 매몰차게 내쫓는 엄마. 모니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 생활 20년 만에 이혼을 택한 정은 씨 부부. 이혼 사유는 남편의 오랜 외도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나 혼자 애 둘은 못 키워. 둘째는 당신 데려가.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네가 애 엄마잖아.
애 둘은 네가 키워야지. 미쳤니? 싫어! 봄이야! 봄이야 나와봐! 김봄이! 나와봐! 너 빨리 짐 싸가지고 네 아빠 따라가. 야, 너 자꾸 이럴 거야? 뭐해? 나 짐 안 싸? 엄마, 나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 야, 너도 양심이 있으면 눈치껏 행동해야지, 어? 엄마 혼자 니들 둘을 어떻게 키우니, 어? 빨리 짐 싸! 엄마...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더라도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았던 자매. 하지만 엄마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어? 결국 동생 보미는 아빠와 함께 지내게 됐는데요. 아빠가 새로 얻은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모의 이혼과 낯선 환경. 하지만 보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살 거야. 응. 아빠, 내가 빨래도 하고 청소도. 그래. 잘하고 살아라. 아빠 간다. 어디 가게? 아빠 나랑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아빠도 사생활이 있는 거야. 너도 알 거 다 알잖아. 그럼 나 혼자 어떻게 살으라고. 아빠 안 가면 안 돼? 가지 마, 아빠. 아, 얘는. 아, 중학생이나 돼가지고 그렇게 독립심이 없어? 닥치면 다 하는 거야. 간다. 아빠. 아빠. 가지 말라고. 아, 있어. 아빠. 아니, 이제 16살밖에 안 된 딸한테 혼자 살라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혼 후 둘째 딸을 키우게 된 씨는 재혼할 여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 중학생인 둘째 딸을 원룸에서 혼자 살게 했어요. 가족이 그리웠던 양은 자주 엄마와 언니를 찾아가 함께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딸을 둘이나 키울 수 없다며 둘째 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은 부모에게 방치되어 혼자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봄이 양이 혼자 지낸 지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품보다 외로움이 더 익숙해져 버린 16살 소녀.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학생.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지금 봄이 양의 짐을 빼고 있는 건가요? 아니, 왜 남의 집을 함부로 막... 학생 아버지가 월세 첫 달만 내고 여태까지 빌렸어.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나도 더 이상 못 봐줘. 아주머니, 제가 아빠한테 연락해볼게요. 네? 딱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아니, 제가 연락... 월세를 7달씩이나 밀리다니. 혹시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봄이야는 곧바로 아버지 사무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서우 씨 딸인데요. 네, 들어오세요. 봄이양을 맞아준 건 아버지 상은 씨 재혼녀였는데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 있는데 계속 아빠랑 연락이 안 돼서요. 상은 씨 아직 퇴근 전인데 안에 들어가서 기다려요. 감사합니다. 연락도 없이 찾아와 아빠에게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만 하는 봄. 잠시 후 아빠가 왔습니다. 야, 너 여기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와. 아빠, 나 집에서 쫓겨났어. 뭐? 너 일단 따라 나와. 여보, 저녁 먹어야 하니까 빨리 들어와. 그럼 5분이면 돼. 서둘러 딸을 데리고 나가는 상훈 씨. 오랜만에 보는 딸이 집에서 쫓겨났다는데 어째 이런답니까?
아빠 왜 월세 안 냈어? 돈 없어서 못 냈다. 너가 살고 있는 그 집 월세가 자그마치 60이야, 60. 그럼 나 이제 어떡해? 나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 하지만 상우 씨는 그럴 마음이 없는 듯합니다. 친구 집이라도 가 있어. 어? 내가 연락할게. 나 진짜 갈 데 없어. 자기야, 아직 멀었어? 찌개 다 식는다. 어, 다 됐어. 어, 얼른 들어가. 내 말 안 들려? 빨리 가라고. 갈 데 없다고. 빨리 가. 오빠! 아니, 16살밖에 안 된 어린 딸한테 거참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결국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봄이 기댈 곳은 언니밖에 없었는데요. 언니. 아, 봄이야. 언니, 나 오늘 거기로. 엄마가 또 취해서. 아, 봄이야. 슈퍼 가서 빨리 술하고 안주 좀 사갖고 와. 엄마, 이러지 마. 아, 봄이야. 언니 나중에 연락할게. 하지만 늘 술에 취해 있는 엄마 때문에 언니 역시 봄이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범인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